something.아, 얘는 씹었는데도 안 씹혀? 뭐야, 이거. 아. 아! 아. 빵! 대검. 아, 나. 저기 맞고 죽으면 도관계를 내고 싶습니다. 안 써, 안 써. 대검 안 써. 저 쓰레기. 진짜 개쓰레기 무비. 안 써. 아니, 초반에는 진짜 쓰레기야. 그러니까 딜레이가 너무 길어가지고 내가 회피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. 상대 다른 애들을. 한 방 한 방 딜을 센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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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양쪽에서 지랄이야. 진짜 대검을 그 뭐 한 방 대검을 한 방 쳤을 때 뭐 쳤 때렸을 때 뭔가 효과가 발동되거나 그런 거 아니면 그 딱히 지금 좋다고 못 느끼겠어요. 뭐 때렸을 때 뭐 출혈 효과가 온다든지 아니면 뭐 때렸을 때 무슨 근데 때렸을 때 효과 오는 게 있긴 있어요. 오 인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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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꿀이야. 오케이 좋았어. 일단은 기동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, 기동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놈의 대검은 그 딜도 그렇다고 졸라 센 것도 아니고, 그러니까 DPS를 따지면 솔직히 다른 거와 별 차이 없잖아요. 막 뭐 미친 듯이 얘가 센 것도 아니라서. 뭐 CC가 달린 것도 아니고. 그니까 메리트가 없잖아. 뭔가 세 번째 타가 졸라 센 것도 아니고 쌍검처럼 메리트가 없.. 그냥 메리트가 없어 전혀. 대검은 그냥 단점밖에 없어. 뭐 숨겨지지 않은 히든 그런 게 있을지 모를까. 그런 게 아닌 이상 하수도 안 가. 아 이거 방패 할까요? 방패로 돈 벌어볼까? 아니야 나 방패 솔직히 실제로 쓸 일이 별로 없어서. 아니야 필요 없어. 한 번 더 살아. 지금 한 번 더 살아나는 게 장신구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? 그러면 필요 없어. 나 꼴당도 안 가. 아 나 안 가. 일단 무난 알로트로 엔딩 한번 보자. 장신구 자리 차지하면 좀 애매한데?
그러니까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 일방적으로 그 내가 나의 일방적인 무기 성능을 좀 떨어뜨리니까 전체적인 그 캐릭터의 성능 그 그걸 떨어뜨리니까 딱히 막 아 뭐 무조건 좋다고 말하기도 애매할 것 같아. 돈을 3,000원보다는 뭐 저렴하겠죠. 무작위 근접 무기 지원. 이거 무기 하나 더 열어야 되네. 이거 열자. 비수 열고 무작위 방패 지원하고 아 근접 무기 지원 저거 열면 이제 뭐 할만할 것 같은데. 그냥 게임 시작하자마자도 말 뒤져도 바로 처음부터도 어느 정도 할만할 것 같은데. 후드 가겐 좋은 게 뭐냐면 딜레이도 별로 없어요. 이게 첫타하고 이게 그 리치가 좀 짧아서 그렇지 첫타하고 후타의 딜레이가 굉장히 짧은 편이라 가지고 거기다가 75% 위 적 때리면 턴까지 있잖아. 후드 가게가 훨씬 대검 상용한 것 같아. 오케이 좋아. 얼어붙은 적에게 추가 피해는 좀 그렇긴 한데 일단은 세미 정크레드 완성. 힘 좀 올리면 될 것 같아. 아 이거 왜 맞아? 대검은 아까 그 죽였을 때 주변에 빙결 터지는 거는 그래도 뭐 나름 쓸만한 것 같은데 나 얘가 제일 싫어. 공격 속도도 굉장히 빠른데다가 순간이동 쓰고 막 정말 그지 같아. 형아. 날아다니는 거 처리하겠다. 폭탄으로 처리하겠다. 피 채우자. 이거 내 피가 좀 무서워. 이제 또 뒤질까봐. 뭐지? 저기 내려가는데 한 군데 있고. 아! 아! 이런 씨. 예, 순간이동 쓰는 거 진짜 그지 같네. 확실히 인두를 쓰니까 컨트롤하기 진짜 편하다. 아 이거 뭐야? 바로 약간 안 맞네. 약간 디편이. 안녕하세요.
또 왔구만. 네, 이거 엽시다. 올라가는 금액 같은데? 그렇네, 성과. 나이스! 나무 쑥 긁어보고 난 얘가 제일 짜증나. 성곽에서는 던질 때 적에게 휘발성 기름을 입힙니다. 아, 이거 줄 수밖에 없잖아, 이러면. 기름 때문에. 아! 뒤질래? 아파 얘들아. 아, 비치워야겠다. 아, 낙사 구간이구나. 진작 근데 망치 쓸 일이 많이 없다. 아, 나 활 구하고 싶다. 활, 아까 그 활 인두에다가 아까 그 근접에서 졸라 센 활. 와, 깰 수 있을라나. 체력이 너무 적은데.
아, 졸라 쎄. 아, 제발 또 여섯 죽으며. 아, 제발. 얘도 이거 덫에 걸리구나. 아, 제발 졸라 쎄. 아! 아, 제발. 돌진 좀 하지마 제발. 제발 거의 다 깼어 제발. 아, 제발. 와! 와. 와, 피팩 41로 깼다. 아, 깼네. 와. 빡세다. 빡세. 설마 이게 1스테이지? 어, 뭐야? 왜 이렇게 애들 갑자기 체력이 많아? 이게 1스테이지 아니죠? 지금 이거 하나 깬 것까지가 뭐 1스테이지라든지 뭐 그런 거 아니죠? 애들 잡몸인데 왜 깼어? 와, 씨! 왜 깼어?